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통 큰 양보를 통해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전폭 지원해온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선호위의 첫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키워드는 양보와 타협이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대화로 절충안을 끌어내고 결과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뒤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해왔던 민주당 일각에선 협상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문에 기업이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한 이원욱 의원은 제3지역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분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산에서도 원하고 원하는 데가 많다며 광주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원하는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간에는 광주시의 노동계 양보를 끌어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 협상팀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협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